아모스서에 예. 너희는 망한다. 주님이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체에서는. 근데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그러니까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악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좀 그러니까 불의에 가득 찼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이 오는 거를 막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너희는 주님의 날이 왔을 때 오히려 그날이 암흑과 같은 날이 될 거니까. 너희가 오히려 그때에 심판받을 거니까. 너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말라고. 근데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자기 편인 듯. 이렇게 불의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기 19절에 나는 깜짝 놀랐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예전에도 읽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은 게 뭐냐면, 사자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자가 앞에 나타났어. 도망갔어. 그러니까 사자가 오니까 자기 도망가잖아. 도망 막 갔는데 뒤에 보니까 곰이 온 거야. 그러니까 더 무서운, 그러니까 뭐 사자도 되게 무섭지만 곰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런 사람을 만난 거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집에 들어가려고 벽에다 손을 딱 댔는데 뱀이 와서 물었대. 그러니까 뱀이 와서 물으면은 거의 뭐그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랄까, 그 자기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날인데, 근데 오히려 주님의 날때 너희는 마치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피하려다가 더큰 위험을 만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고 깜깜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도 싫고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도 너무 기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나는 싫다는 거지. 너희가 불의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너희가 막 그런 것도 행하지 않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정말 싫다는 거야.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도 싫고 너희가 바치는 돈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이 내는 돈 있잖아요. 헌금 이런 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교회에,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정말 나쁘게 번돈 있잖아.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은 착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막 학해서 부를 막 쌓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교회에 돈을 많이 내거든. 마치 의로운 일을 행한 것처럼 오히려 그 노동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노동자들한테는 돈을 주지 않고 교회에 많이 내는데 이런 거 진짜 싫으시다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보면 24절에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이거 말씀 정의가 너무 마르지 좋다.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말씀 너무 좋다, 진짜. 네,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왜 좋아하는지, 그거를 내가 잘 생각하고, 내가 내 삶에서 그런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되게 많이 있잖아. 나도 모르게 남한테 잘못하는 일도 많은데, 내가 정말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여기서 보니까 드네요. 저스티스가 공의로 표현했고 네. 라이처스니스가 정의로 표현해 영어로는 맞아요. 공의, 공의와 정의. 정의. 그러니까는 지금 어쨌든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흐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저는 사실 오늘도 아침에 이 얘기 좀 그런데 저는 트럼프 찍은 사람들을 뭐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직장 생활하지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런 직장에
내가 찍을 대통령이 내가 직종에 관련된 산업을 없애겠다, 앞으로.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산업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대통령을 찍겠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자체도 우리 자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표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엔 물론 정의와 공의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이제 앞으로 지금 있는 정부가 앞으로 유튜브를 없애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튜브를 키워주겠다는 대통령하고 유튜브를 없애겠다는 대통령하고 누굴 찍겠어요? 그럼 당연히 목사님. 아, 그거는 실현되지 않은 극단적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한 얘기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아니, 근데 없지만, 예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들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이익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찍었다는 그러니까 예를 건가? 들자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뉴스를 봤어요. BBC 뉴스에서. 시카고 이런 시는 지금 현재 공해 문제로 심각하대요. 그러면은, 시카고에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시보레부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은. 근데, 자, 공해가 심각한 건 알아. 근데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자동차 산업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동차 산업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동차 산업을 전환해야지. 자동차 산업에 근무하는 이 모든 공장과 거기 유통회사와 그 수많은 인력이 사실을 실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산업을 줄여야 되고. 대신 그 반대로 또 이런 그 자동차 산업을 줄이고 대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익을 얻게 되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지. 공해 때문에 심각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공해 이쪽 자동차 쪽에 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 표를 의식해서 공해는 심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쪽 산업을 그냥 계속 놔두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정치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제가 뭐 극단적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선거 투표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에 따라 선거 투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예.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우린 지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직종에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거를 반대하는 대통령, 그 일하는 걸더 잘되게 하는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찍지, 정확하게. 근데 세상에 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딱 단순하게 딱 그렇지가 않다고. 실제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 보수당을 지지하는데, 보수당의 이익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보수당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진짜로 자기의 이익과 부합하게 알고 깨닫고 지지한다. 그러면 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이거 갖고 비난할 수 없지.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득과 정확히 맞다. 그런데 정말로 트럼프가 하는 게그 사람들 이익들, 예를 들어서 지금 샤이 트럼프가, 사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거잖아요. 가난한 백인 노동자층이란 말이야. 지금까지 소외됐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트럼프가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 사람이 맞냐 했을 아니지. 때, 정말 맞나 이게? 쟤들은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정치든 사실 내가 이제 오늘 그 내가 그렇게도 물어봤거든요. 국민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 지성이한테 물어봤더니 지원이도 그랬죠. 뭐라고 그랬지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얘기했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나라를 사랑한다. 사실은 국민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국민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지? 국민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렇게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에 아침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거는, 누구나 다 처해진 입장이 틀리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나쁘다라고 흑백 논리로 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바이든을 찍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뭐 굉장히 진보적이다라고는 할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냐면은, 너무 흑백 논리로 가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인간 이렇게 이게 치부하는 게좀 많잖아요 지금 솔직히 해서 양극화가 되고 또 너무 흑백 논리로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아, 그게 예. 맞는 말씀인데 근데 이런 게 있어 가끔 이제 인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이민자에 대해서 원래 안 그랬는데 미국이 이거 왜 취하는 거냐면 지금 그 이민자들 때문에 백인 이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 하루충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멕시칸이나 한테 일을 뺏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굉장히 이 혐오스럽게 만들면서 모든 비난의 대상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인종 갈등이 일어날 수도 계속 만들고 있잖아 그렇게.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이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 이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뭐 할게. 그럼 그 사람들이 아 우리 이득을 위해서 트럼프를 지지해야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를 막 조장해갖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막 안에서 엄청난 이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걸 막 부추긴다고 트럼프가. 그럼 그런 점은 분명히 나쁜 거지. 그냥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러나 또 반대로 트럼프 정책에 찬성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그런 것까지 트럼프 지지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 당연히. 그렇죠. 아니지만 트럼프가 하는 짓들 중에는 정말 나쁜 짓들이 있거든요. 사악한 짓들이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갖고 진짜로 엄청난 혐오를 일으키면서 마치 난 그건 크게 안 다른 것 같아. 히틀러 때 유대인들을 완전히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과 크게 안 달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너희들 이득하고 맞으니까 너희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기 힘든다는 거죠. 이건 인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보편적인 양심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공의 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왜 이 밤에 밤잠을 새면서 바이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그런 의식들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현재 굴러가고 있잖아요. 계속 24시간 자정하면서. 근데 저는 이 지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뭐 중요하면서 급한 게 있고 급하지만 중요하진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급하지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하지만 중요하면서 급한 게 사실 환경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하면서도 이 급한 환경 문제를 놓고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 저는 바이든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거죠. 살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을 때 이 지구도 살고 뭐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적으로. 근데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아주 그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 좀 그 쪽에 의해서 그냥 이게 트럼프가 왜 좋은지도 모르고서 이유 없이 그냥 지지하는 이런 세력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있잖아요. 예. 어디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왜 이것을 지지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물론 진짜처럼 이제 그 자동차 사업 산업이 환경을 많이 일으켜 갖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자동차 사업을 다 없앨 수는 없던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그쪽 사람들을 위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자리도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있지. 그래서 삶의 현실인데 근데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세금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나한테 잘하는 거 생각해. 잘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수입이 없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난 세금 안 내니까 잘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수입이 충분히 있어. 돈도 많고 그리고 집도 몇 채 있고 종부세도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진보 중에는 종부세 많이 내는 사람도 이거 되게 필요한 거다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꼭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지. 나는 세금 조금 내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한 거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세금 많이 내지만 우리가 세금 번만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뭘 지향하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네. 지원이 얘기해봐. 지원이 할 일 없어요? 네.
당연히 패스. 패스. 네. 저도 아까 어구장이 말한 것처럼 그 말씀 아모서 아모스서 말씀인데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날을 난 사모한다 막 그 얘기하는데 주님의 날이 좋은 날이라는데 보니까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모두에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복음서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게 복음서도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다섯 명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섯 명은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랑이 빨리 오는 게 좋은 거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오지 않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야. 주님의 날이 빨리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착각인 거지. 주님의 날은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주님 오면 넌 죽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막 너무 쉽게 난 우리 사회가 여기 말씀처럼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낸다 얘기하거든. 근데 이 말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지금 굉장히 불의하게 온갖 편법으로 온갖 거짓말로 살고 있으면서 교회 나와서는 난 정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가득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너부터 바뀌어야지. 앞으로 너부터 죽는 거야 이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런 얘기를 이게 너무 당하고 맞는 건데 자기의 인생은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이게 왜냐면 주제를 좀 알아야겠다 우리가 개인들이 자기 주제를 전혀 모르고 말로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계속. 난 요번에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에 이걸 넣었잖아요. 경제민주화. 자기들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어.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뭐냐면 진짜로 세금 제대로 앞으로 걷게 하겠다. 기업들이 경쟁을 공정하게 바르게 하겠다. 그런 거거든. 편법 없애고 그런 거야. 근데 국민의힘 당은 그런 걸 반대하는 당이란 말이야 계속.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이야 이게. 진짜로 경제민주화라는 거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정부의 사과를 하려고 하는 공정적 3법 같은 거 그런 걸 찬성하고 적절해야 되는데 그런 건 반대하면서 우린 경제민주화 할 거야. 이런 게 위선자인 거지. 위선자. 베데스다 연못 비유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잖아.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이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정직한 거야. 왜냐면 병이 낫잖아요. 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도와줘. 그 전까지는 병에 나갖고 누워 있으니까 그냥 뭐 죽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옆에 옮겨. 병이 나면 그때부터 지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수십 년을 이렇게 병자도 있으면서 그냥 반대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누군가의 해석이에요.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 의미에는 앞으로 너가 병이 나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세상에 맞서갖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살아야 돼. 너 힘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병자라는 사실은 이게 하나의 무기인 거지. 약자. 나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야. 날 도와줘. 명분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랬어.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묻는 거야. 너 정말 낫고자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 거야? 난 왜냐면 가끔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 가정 불화가 있었고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엄청난 폭력을 당했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당연히 가볍게 여기고 또 이 사람들 도와주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 해결됐거든요? 근데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가끔 내적 치유 같은 거 보면은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고백을 해. 그럼 이제 저 말하고 있잖아요. 나 상처 받은 거 막 고백한 다음에 서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래. 근데 이러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떤 모임에 가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 중학교 때도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때도 얘기를 하고, 대학 가서도 얘기하고, 나중에 지가 성인이 돼가지고 목사 전도사 된 다음에도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상처 받아서 하고 또 하고 이 새끼는 이거 갖고 장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갖고 장사를 하는 거야. 왜 해결이 안 돼? 지가 대학교 때 만약에 이런 내적 치유 받아가지고 해병이 됐다 하면 이제 끝내야지. 끝까지 그거를 갖고 가면서 그거 무슨
자기 무기 있냐, 아니면 무슨 자기 레퍼토리 있냐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예전의 과거를 이제 막 그,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러니까 너는 아직 어린아이가 있다고 그러거든. 나이 들었는데도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네 안에 어린아이 같이 해결 안 된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그 순간에 이제 자기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나의 아픔에 이제 손을 대잖아요. 설아. 나 아니야. 왜 동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아픔에 손을 대잖아.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그 순간에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를 막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거 있지. 그런 거에도 이 사람이 도취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나를 관심, 관종, 관종, 관종이 되는 거지. 그 관심을 받고 싶어서 계속 그 얘기를 꺼내는 걸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일부러도,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누구한테 약간 관심 받고 막 이러면서 그걸 하고 싶은데 다른 얘기들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공감대를 안 형성을 안 해주잖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고 막 이렇다고 하면 그 순간에 막 사람들이 다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얘기를 꺼내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정치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지금 지사님 말씀한 것처럼 정확히 너 장난하지 마! 빨리 끼던지 빼던지 자꾸 시끄럽게 왜 그런 거야? 여기 있으면 시끄러워서. 뭐가 시끄러운데? 이따 놓으면 이게 움직여져요. 나 아파 또 빼고 랩에 집중을 못 했는구만. 어떻게 우리 삼분교회 그래서 이거 뭐지? 지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해 엄청나게 근데 민주당 지지한다는 거는 민주당이 정권에 섰을 때 앞으로 그 당은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거야. 그 당은 분명히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제한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을 분명 누를 거야.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나중에 그 당이 그 정책을 폈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지지자들이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지하면 안 되는 거야. 지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반면에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막 국민의힘 같은 데를 막 지지를 해 엄청나게.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저 왜 지지하지 안 맞는데? 근데 나중에 지지하고 여기 정말 잡았어. 잡았을 때 거기는 분명히 노동자보다는 기업이나 거기를 위한 정당이라고. 그럼 그걸 피는 게 맞는 건데 그때 가서 우리들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다 비판하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정당도 지지자들이 지지했을 때는 지지자들이 뭘 이 정당이 원래 지향하는 가치를 믿고 지지한 건데 갑자기 정권 잡은다면은 막 세금을 그냥 깎아주는 정책이라든가 보편복지가 아니고 선별복지하는 정책을 핀다거나 그러면 이건 배신인 거지. 그러니까 정당도 그렇고 지지자도 그렇고 서로가 그러니까 그 당의 정권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당원 당규가 거기서 지향하는 가치를 믿고 지지했는데 서로 그게 맞아야 되는데 정권을 잡고 나면은 정당이 그걸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정당이 그거 한다고 해서 갑자기 비판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모르는 게 사실은 헛되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누구를 따라야지 누구를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연예인 좋아하듯이 난 저 사람 그냥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하는 거. 이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 지금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이렇게 진보가 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비판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지지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머리가 깨져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거야. 자기네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말을 역이용해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막 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그 당이 원래 지향하는 가치를 하지 않으면 비판해야지.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지만 그거를 그래도 끝까지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잘못했다고 바로 돌아서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나는 좀
그렇게 하는 것도 난 싫거든. 내가 정치를 좋아하고 또 정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지하고 싶은 그런 시민으로서 그렇게 정치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정치가 좀 어떤 상황에 보면은 다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올라갔는데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관료 사회잖아. 그러니까 관료들이 못하게 하면은 좋은 정책을 피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기다려주고 할 때까지 해주는 게 난 맞는 것 같은데 무조건 자기네 거 안 들어줬다고 하면은 문 대통령 잘못했다 막 하고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하는 것도 나는 싫거든요. 그걸 좀 기다리고 해주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해야죠. 이거는 안 됐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거를 철회하는 건 아니지. 근데 요즘에는 하여튼 그거를 역이용해서 철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막 계속 두둔하거나 봐주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막 이렇게 너네는 완전히 그 문바다, 너네는 아니면은 거기에 완전 빠져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좀 그렇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